아유, 안녕하세요. 네. 어릴 때 김군수 어린이 혹은 청소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적 관련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기억해 보면은 초등학교 때 뒤에서 셀 정도로 공부도 별로 못했었고요. 한제 기억에 한 40몇 등부터 시작했었는데 정말 순차적으로 올라갔고요. 제가 중학교 정도 올라가서 그래도 조금 나아지더니 고등학교 올라가서 조금 더 나아지고 제 느낌에는 저는 대학까지도 그런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원 그 후에 이제 아주 전문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계속 조금씩 나아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느낀 거는 저는 대중 강연 모더레이터를 해보면서 대중들을 상대하는 스킬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강의도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사실 저희가 이제 과학자로서 연구를 하는데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재밌는 게 많습니다. 연구할 재밌는 만한 거리가 많으니까 그중에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중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특히 대중들이 과학을 전혀 모르더라도 던지는 질문의 그 요지를 보면 이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 있고 무엇이 정말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이 저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연구가 조금 장기적 관점으로 보더라도 결국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다 보면 어느덧 조금 더 의미 있는 연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참이 대중 강연이라는 게 과학자로서 너무 큰 도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제 후배들 중에서 혹시 대중 강연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수행하는 과학 활동이 대부분 이제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아마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과학자가 어떤 분야를 열심히 파고들어 연구하면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 중심에는 아주 중요한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습니다. 네, 그런 질문들은 누구나 궁금해할 법한 그런 질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대중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이유로 이런 분야를 진지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 자체가 대중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보통 물질이라고 하면 그 원자가 3차원 공간에서 어떤 이 덩이를 이루고 있는 걸 말하죠. 저희가 최근 들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물질은 그런 이제 덩이 물질과는 다르게 이 원자가 딱한 층짜리로 이루어진 아주 얇은 원자 막 같은 물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러 2차원 물질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 2차원 물질 중 그래핀은 약간의 단점이 뭐냐면 이 전기가 너무 잘 흘러서 이 반도체로서 기능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천연 상태에서 일정 정도의 이 밴드 갭이라는 걸 갖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제어가 용이한 물질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물질로 이제 각광을 받았던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포스포린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사실 이 2차원 물질들이 장차 정말 실리콘을 대체해서 무언가 임팩트를 주려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물성들의 장점도 있지만 이 단점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단점을 극복하는 그런 부분야를 저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상도 많이 받으시고 네. 네이처 머티리얼즈에도 이렇게 표지로 나오시는데 그런데도 석박사를 한국에서 나온 토종 과학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고 그리고 유명대학 교수님이세요. 물리학자를 꿈꾸는 학생들한테 유학을 가야지만 교수가 될수 있는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사실 이 토종 과학자들이 국내에서 좋은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제 문제에서 이제 서바이브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토종 과학자로서 이렇게 과학자로서의 커리어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런 이제 과학자를 길러내는 그런 인프라가 충분히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의 좀 윗세대, 전 세대에서는 그런 경우가 더 드물었는데 저희 세대를 거쳐서 그리고 저희 뒷세대에서는 점점점 더 박사학위를 한국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례해서 우리나라 소재 대학의 대학원의 어떤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다는 어떤 이 증거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사실 국외에 뭐도 역시 좋은 대학도 있고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저와 같이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